녹화 들어갑니다. 녹화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아 영상 공작부의 시아시아입니다. 그리고 투어를 같이 함께 한동안 같이 다니게 되실 이재용 작가님 소개를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아, 나 이거 너무 긴장돼가지고 못하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용 스튜디오의 대표 이재용 실장입니다. 사진을 찍고 있고요.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네, 끝. 네, 영상은 제가 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부터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 컨셉은 저는 이제 영상을 찍고 방금 말씀드린 이재용 작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중심으로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이나 사진, 특히 여행은 다 섞여 있잖아요. 일상이나 뭐 숙박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뭐 운전 뭐 이런 것들 다 여행에 섞여 있는 거라서 그런 여행에서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더불어서 뭐 장비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저희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조금 지금 BMW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행에서 어떤 자동차 어떻게 편리한지 그리고 좀 활용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섞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요 채널 안에서도 요거를 각각 나눠서 좀 분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걸 이게 실시간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프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카메라 지금 앞에 쓰는 거는 고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룸미러 아래쪽에 석션 커브로 붙여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뭐 예능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찍는 거. 그래서 여기 찍거나 아니면은 저쪽에 그 조수석 쪽에다가 놓고서 찍으면 차 리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찍지. 그래서 그렇게 찍고 그리고 그냥 찍으면 사실상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세팅 값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잘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어두운데 이런 데 가면 고프로가 기본적으로 자동이기 때문에 ISO가 확 높아져서 노이즈가 자글자글자글 생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아 화질 안 좋구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여기 전원 켜고 요 밑에 모드를 눌러서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모드의 연필 같은 걸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거에서 뭐 해상도는 뭐 제가 필요한 거 가장 높은 거를 하면은 보통 되고요. 저는 이제 5.3K의 60프레임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비트율이 있어요. 비트율이 보통 표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높음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ISO 최소값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0으로 놔두셔도 되는데 최대값 같은 경우에 이제 800 아니면 이제 1600 정도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6400이나 3200으로 놓게 되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영상이 나타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보통 1600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에 놓고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800 이상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쓸만한 그 화질이 좋은 노이즈 없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설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표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질 그 비트레이트 하는 게 있거든. 비트레이트 영상의 비트레이트를 높음으로 설정을 해놔야지 화질이 좋은데 이게 처음에 고프로 받아서 딱 보면 기본 세팅은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낮은 것보다 보통으로 돼요. 보통 비트레이트가 압축률이라서 높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제 보통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약간 화질이 떨어지긴 하지. 요새 메모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음 메모리보다는 이제 담기는 추억이나 콘텐츠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얘네가 하우징인가? 이거는 미디어 모듈 해갖고 마이크랑 달린 거라서 이거 달하는 거거든. 근데 잘 만들어야지. 얘는 사실 카메라도 단단해서 잘 만들지만 액세서리 장사하잖아. 액세서리 엄청 많잖아. 액세서리도 가져오셨어요? 여기 가져와야지. 고프로 사실 고프로만으로 뭘 찍어. 고프로랑 액세서리가 있어야 찍지. 보면은 이렇게 석션 커브로 찍던가. 이 디젤인데 디젤 소음이 이게 디젤이라고? 디젤이야. 아, 진짜? 디젤이지.
개맞으면서 아 LG 그 완전 개맞으면서 진짜 뭐였지 LG 그 캠페인 같이 하는 거였는데 그 뭐야 우산 양심 우산 캠페인 그날 다음날 나 몸살 나가지고 씨 아 그래 몸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 맞았어 아 맞아 비를 어쨌든 맞다 보니까 많이 맞았지 이게 그날 아무튼 나도 그날 엄청 맞아갖고 아 집에 가려는데 집에 못 가는 거야 차를 운전해서 그 발이 찢어졌어 부러갖고 오늘 날씨 좋네 우리 덥다고는 했는데 엄청 덥다고 살 다 탈 것 같다 선크림 안 갖고 왔는데 씨. 야 테라 니 맥주 마시나 맥주? 요새 안 마시는 어제 거? 어제 먹었어요 차를 끝나고 나랑만 안 마시는구나 아니 근데 저 술을 안 먹지 않아 네, 거의 못 마시는 거예요 사실 자동 이게 자동 그냥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누르게 되겠다 그냥 양쪽으로 나거든 여기랑 아 좋아 좋아 뒤에가 따로야 뒤에가 뒤에 봐서 한참 찾아 따로 낸 게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오, 볼 색깔 막, 나 렌즈 좋았다. 우리 오기요? 요거가 포인트였고, 근데 검색해보니까. 저 앞에 있는 CU가 여기. 여기 주차가. 똑같은 거 찍는 것 같은데 안 돼서 보다는 이제 처음에 사왔으니까 얘네가 그 사이에 업데이트를 새로운 펌웨어를 업데이트한 걸로 보내는 게 있어서 뭐 다운로드 이렇게 해놔야지 어쨌든 안 되는 거네 지금 그거를 내가 로그인을 했더니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커먹하는 거지 이제. 여기는 천진항이야? 천진항? 네, 천진 해수욕장이야. 그런 거에 놀라지 않는다.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봉포 머구리찜 물에 먹을 거야? 일로 들어가자. 새 카메라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그 어떤 카메라보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거라서 그런가요? 네. 또 학문에 내려. 혹시 로봇이 갈까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전복죽 여기는 물에 어때요? 나 맨날 집 밖에 나오는데 상관없다 대시의 준비 자 이재용 작가와 같이 별 사진을 찍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별 보일까? 별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너무 밝다 오늘은 안 돼?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되게 밝은데도 잘 나온다.